아이그너와 뷰리도 한 몸이 되어서 이 공을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초이스로 갈 것인가. 역시 야스퍼 선수 대단합니다. 강하게 밀어내면서 옆돌리기 갑니다. 야스퍼스의 회심의 일격 들어갑니다. 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서야 공이 굴러갈 정도로 아주 강한 회전을 보여주었던 야스퍼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밀어칠 때는 강하게 부딪히다 보면 공이 점프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추진력이 생기면서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난다는 거.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경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상당히 점프가 많이 됐는데 이 정도의 점프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내수구에 각 일적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점프는 당연히 일어나는데 내수구에 빠르게 올라오는데 돌아오는 방향까지 예상한 공격이었어요. 자, 이 공까지 정확하게 예상했던 야스퍼스입니다. 매직. 야스퍼스가 그리는 길은 감히 범인이 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코너에만 잘 진입한다면은 돌아오는 방향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야스퍼스의 주특기죠. 세웠어요. 야스퍼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가 득점했습니다. 이제 슬슬 유럽팀 박수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4득점 이후에 다시 한번 세워치기. 지금 각도 볼까요? 좋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연속 5득점. 오래간만에 웃죠 지금. 예. 공격을 하는데 세웠네요. 자, 마세샷 휘어지면서 역돌리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계속 7점. 자, 양쪽 모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찍어치기인데 야스퍼 선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앞서 강력한 밀어치기에 이어서 지금은 계속해서 공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마음의 짐이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야스퍼 선수도 본인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안으로 대회전 들어갔어요. 5천원 만에 조재호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짧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테이블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했고 또 마지막 순간 조금 짧게 떨어지지 않나 다들 우려할 때 야스퍼스 선수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했거든요. 그렇죠. 투뱅크 걸어치기 걸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요. 방향 자, 볼까요? 마지막에 짧아지면서 또 동료들의 파이팅을 이끌어내고 있는 조재호의 멋진 투뱅크 걸어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8경기에서 가장 멋있는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섬세하게 득점을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선수들도 입을 떡 바깥 돌리기가 있는데 입사각이 많이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라 순간 임팩트 잘 끌림이 필요합니다. 정도 변수가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밖으로 돌아서 코너 향해 내려갑니다. 각도 좋습니다. 연속 5점. 지금은 이적구를 꺼내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야스퍼 선수 공격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데 왼쪽으로 그러나
두께 컨트롤하는 과정이 아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자 볼까요? 네, 길게 가겠다는 인데. 오, 직접 공략했어요. 네. 밖으로 돌리기 득점. 확실히 컨트롤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대회전. 여기서 키스는 염려 없고요. 짧게 떨어지면서 8연속 득점. 이제 서서히 유럽팀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럽팀의 제레미 뷰리 선수를 또 박재영 아나운서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The score gap is narrowing, getting better and better. So, what do you think about Jasper's game right now? He's playing very well, but the gap is huge and it's going to be difficult. But we still have a chance. It's the first day, only the first day. There will be like, 2 days after. And Dick is playing very well, so we are confident. 이 집중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배치에서의 완벽함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쿠션의 반응 퍼져 나갑니다. 자, 하지만 13점의 하이런 우리 마에스트로 자네티가 팀의 응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스퍼스 선수의 입가에도 조금은 미소가 번지고 있는데. 네. 원뱅크 걸어치기 조금은 강하게 갈 걸로 예상했는데, 오 수비까지 생각하는 힘 배야. 뭐 거의 마에스트로의 외모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자네티 선수. 여기에서 조재호가 이 행운의 샷으로 흐름을 또 차단하는군요. 유럽 팀 참 어렵네요. 좋았던 분위기를 또 조재호 선수의 키스를 이용한 행운샷. 아 정말. 상대의 하이런 이후에는 되려 뭐 다득점보다는 이런 행운의 샷이 상대의 흐름을 끊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유럽 팀인데요. 아 지금 리버스로 후사를 합니다. 리버스 핸드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야스퍼스 최고의 득점 능력을 과시합니다. 완벽함을 보여주는 야스퍼스 선수인데 어떠한 패치가 오더라도 난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리버스 핸드로 반대편 코너까지 진입을 시켰던 야스퍼스. 동료들은 지금 뭐 오마이갓을 외치는 거죠. 그렇죠. 자, 옆 돌려치기. 이적구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대로 빨 쿠션 올려보냅니다. 또 들어갔어요. 연속 5점. 자, 이제 5점을 만들면서 야스퍼스 선수는 본인에게 최소한으로 주어졌던 25점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5쿠션 돌아오는 공 정확합니다. 네. 7연속 득점. 지금 두 이닝 만에 야스퍼스는 20개를 뽑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는 5쿠션으로 공격을 했는데 슬로우로 치면서 시스템에 의한 득점. 자, 좋아요. 그래도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다는 거는 수구의 회전력 전달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두께 당점, 수구의 속도까지 완벽함을 보여줘야만이 성공시킬 수 있는 배치입니다. 되돌려치기로 갔어요. 자, 네. 득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창의성을 발휘했던 디기아스퍼스.
동료 베테랑들도 인정을 했던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수구가 밀림이 끝까지 전달됐어야 되거든요. 아 정말 완벽한 되돌려치기입니다. 사실 뭐 사이그너라든지 자네티 선수도 앞서 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 오늘 경기에 나선 아시아의 7명의 선수들 그 가운데 6명이 승리를 했고 김행직 선수만 자네티 선수에게 34-25 9점을 뒤졌었는데요. 조재호 선수도 큰 위기에 현재 몰려 있습니다. 자, 정말 오래간만에 아시아 팀의 열화와 같은 응원 한번 봤습니다. 아, 지금 조재호 선수의 공이 이적구를 향해서 마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강한 임팩트로 투 쿠션에서 휘기 위한 상단 당점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 지금 공이 휘어지는 모습 이적구를 완벽하게 찾아갔습니다. 자, 아우라 혹은 위력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하는 선수들이 조용해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원백. 브라보 닉. 지금 또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슈퍼. 당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이 조금은 더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보다 조금 더 실력이 낮다 보이는 경기에서도 B라는 선수가 탁월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경기를 리드한다면은 A라는 선수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예. 그만큼 이 강하게 바깥 돌리기 한번 가는 거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재호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동료들의 응원입니다. 지금. 예.